너무 이상하게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역대 대회에서 주요 어떤 그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프랑스하고 페루는 제가 다음 이거 이 컨텐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 중계를 할 거예요. 중계할 건데, 자, 첫 번째 월드컵 우루과이에서 열렸죠. 근데 이제 우루과이에서 그 어떻게 열렸냐면요, 그 우루과이가 1924년하고 1928년 두 대회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주축 멤버들이 월드컵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첫 월드컵을 우루과이에서 개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FIFA의 세 번째 회장인 줄리메가 월드컵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초창기의 우승 트로피의 이름은 줄리메컵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월드컵이니까 홍보를 위해서 그 참가를 신청한 모든 팀들이 전부 본선 참가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지리적으로 우루과이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유럽의 보수권 국가들은요, 아이 뭐 이런 저질 대회에 왜 나가 하면서, 야 우리 나가지 말자, 그렇게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국이 이 안 나가려고 했던 그 이유 중 하나는요, FIFA 회장인 줄리메가 프랑스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월드컵이 개최가 됐기 때문에 프랑스하고의 라이벌 의식이 있는 잉글랜드가 그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독일도 안 갔고 이탈리아도 안 갔어요. 독일이 자발적 불참을 한 데에는 이 대회가 유일해요. 그래서 줄리메의 조국인 프랑스 나갔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아, 제발 좀 나가줘, 제발 좀 나가줘, 우리가 밥 한번 사줄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갔던 나라가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진짜 줄리메가 그 자기의 그 사적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먹을 것도 다 사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처음에는 줄리메 배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했었어요. 마스코트 공인구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 일단은요, 선수들의 체류 비용하고 교통비 등의 각종 부대 비용은 그때 우루과이 정부가 다 지급을 해줬어요. 우루과이 정부가 다 돈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민간항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남미까지 배 타고 그 막 며칠에서 달포가 걸리는 그런 대장정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도요, 대서양을 건너는 데만 한 그 13박 14일이 걸렸어요. 13박 14일이나 걸려서 우루과이를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팀들의 대부분이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는 1라운드를 통과를 못했을 정도예요. 그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남미 지역에서 열린 대회가 지난번 대회를 빼고는 남미 팀이 다 우승을 했고요. 그 정도로 징크스가 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는요, 왕이 직접 선수들의 직장에 컨택을 했대요. 루마니아는 그때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왕이 선수들이 귀국한 다음에도 계속 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려.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는 공인구가 없었기 때문에요, 각국 대표팀들이 자기 나라의 그 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결승전의 경우는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의 공을, 후반전에는 우루과이의 공을 썼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를 그 앞섰는데요. 후반전에 우루과이가 3골을 넣고 4대2 역전승을 해버렸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시내에 있는 우루과이 영사관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웃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는 한때 외교가 단절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월드 개막전은 개최국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드컵 조직위가요, 그 프랑스 사람인 줄리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막전을요 프랑스의 첫 경기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6강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다 합쳐도 13팀밖에 안 돼가지고요, 조별리그가 끝나자마자 바로 4강전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조별리그 중에 페루하고 루마니아의 경기는 관중수가 300명밖에 안 돼서 역대 최소 관중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무관중 경기를 한 적은 없어요. 무관중 경기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 경기가 300명밖에 안 들어온 경기가요, 그 경기장 수용 인원이 1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많이 못 받는 거야. 그래서 300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어쨌든 1조에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칠레, 멕시코 걔네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개막전을 치렀어요. 프랑스 그 줄리메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프랑스가 1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조는 그 각 세 팀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그리고 3조 우루과이, 루마니아, 페루, 4조에 미국, 벨기에, 파라과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승은 우루과이가 했다는 거. 우루과이가 첫 우승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우루과이가 우승을 하니까 두 번째 대회 이탈리아는요, 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때 독재 정치를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예선을 하자 제안을 했어요. 피파가 지역 예선을 하자. 근데 개최는 이탈리아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지역 예선 총 32팀이 참가를 했고 본선이 16강이었어요. 그리고 조별리그 없이 무조건 토너먼트였어요. 그리고 같은 라운드의 경기가 모두 같은 시간대에 열렸고요. 3, 4위전이 열렸고 근데 문제는 1934년 대회는 역사상 제일 더러워 빠진 대회였어요. 베니토 무솔리니를 위한 무솔리니의 대회였거든요. 그 무솔리니가 그 파시즘 홍보 차원에서 정말 그 용을 썼던 대회예요. 유럽 최초의 월드컵이 엄청난 그런 그 이제 막장 대회가 있었죠. 그런 막장 대회가 있었고요. 실시간 핫이슈가 왜 여기까지 내려가니? 어쨌든 뭐 이슈 방송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 역시 월드컵 경기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건가? 뭐 어쨌든 그냥 쭉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월드컵은 그 거의 일단은 그 약간 피파가 원래 이탈리아한테 월드컵 개최권을 주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 뭐냐 파시스트의 나팔을 막 그 불면서 홍보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별로 개최권을 주고 싶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원래 그 1934년 대회에 대한 유치 경쟁을 이탈리아하고 스웨덴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스웨덴이 세계경제 대공황의 여파를 맞아버리는 바람에 개최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탈리아한테 개최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바로 예산을 350만 리라를 풀어가지고 개최를 했고요. 그 이것 때문이었는지는 몰랐는데 디펜딩 챔피언인 우루과이가 불참을 해요.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가 안 나간 대회는 자기네에서 대회를 할 때 유럽팀 니네 거의 안 왔잖아. 응? 줄리메, 응? 프랑스만 뭐 줄리메 그 의리를 지켜서 온 거지 나머지는 안 왔잖아. 그래가지고 그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가 그래서 우리도 안 갈래. 근데 이 대회가 디펜딩 챔피언이 안 나왔던 유일한 대회예요. 그리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그 영국 관련 축구협회들도 그 출전을 여전히 거부를 했어요. 야, 니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FA컵이 훨씬 더 낫겠다. 약간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말을 했지만 잉글랜드는 현재까지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고요. 근데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는 그리고 자기네가 굉장히 엄청난 땡깡을 부린 게요, 원래 개최국은 지역 예선을 치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우리도 예선 뛸래 해가지고 피파한테 야 우리도 예선 뛸래 했더니 피파가 어 그래? 그럼 니들도 한번 뛰어봐. 그래서 개최국이 본선 자동 진출권을 유일하게 안 썼던 대회예요. 하지만 밀라노에서 열렸던 지역 예선 경기에서 그 그리스를 4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한 나라하고만 지역 예선을 했는데 홈앤드 어웨이로 했는데 그리스를 4대0으로 이겨버리고 그리스가 두 번째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탈리아는 이때 자기네들이 지역 예선을 치르고 싶다고 해서 지역 예선을 치른 거고요. 그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뛰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는 월드컵 지역 예선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을 겸해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겸해요.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를 겸해서 치러요. 걔네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월드컵 예선을 겸해서 치르는데, 그래서 남아공은 그 네이션스컵에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월드컵 본선은 어차피 자동 출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적은 상관이 없었죠. 그랬고요. 그 미국하고 멕시코는요, 그 지역 예선 최종전 일정이 안 맞으니까 아예 그냥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지역 예선 최종전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치른 결과 미국은 이겨서 그대로 본선을 출전을 하고 멕시코는 거기서 져서 집에 갔고. 하여간 그래서 결국은 이탈리아가 1라운드에서 미국을 이겼고요. 2라운드에서는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이겨요. 2라운드가 8강전이에요. 3라운드 준결승전에서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를 이겨요. 이때 오스트리아는 아직 그 나치에 합병되기 전이죠. 나치에 합병되기 전에 오스트리아고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가 됐었죠. 그 오스트리아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결승전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를 2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우승을 한 대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회가 프랑스에서 열렸는데요. 그 프랑스는요, 그 프랑스가 이때 그 개최를 하게 된 배경 중 하나, 그 독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이 세 나라가 베를린에서 피파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 유치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때 프랑스가 이겼어요. 남미 국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야 니네 지난번에 남미에서 했고 지난번에 유럽에 했잖아,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 하고 그 대륙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종결님 안녕하세요. 문제는 아니면 다른 데를 주든가 였는데, 그 문제는 줄리메가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그 유치권을 그 신청을 한 결과 FIFA 위원들이요, 그 FIFA 회장이었던 줄리메의 노고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래 FIFA 회장의 나라에서도 한번 월드컵을 치러봐야지 해가지고 FIFA 위원 23표 중에 19표가 프랑스한테 갔어요. FIFA 회장의 나라에서도 한번 치러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지역 예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부터 개최국은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으로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역시 지역 예선을 면제를 했어요. 하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는 디펜딩 챔피언은 자동 출전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영국의 축구협회들은 이 프랑스 대회 때도 안 나갔어요. 역시 저런 수준 떨어지는 대회는 못 나가겠다 해서 안 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요, 프랑스는 경기장 시설 등이 안 좋아가지고 하마터면 개최권을 박탈을 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FIFA 회장이 누구라고요? 줄리메였죠? 프랑스 사람이었죠? 그래서 FIFA 회장이 엄청나게 손을 쓴 거야, 프랑스 정부에. 그래가지고 경기장을 확장하고 신축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대회 개막 직전까지 아주 그냥 그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겨우 개최를 했어요. 어쨌든 그랬고, 독일은 이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했어요. 그 결과 원래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그 이 1938년 그 대회에서 각각 월드컵 진출권을 갖고 있었어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각각 갖고 있었는데 딱 대회 직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했어요. 그 영화 있죠? 사운드 오브 뮤직 딱 그 시대예요. 1938년 딱 그 시대여가지고 그 원래는 16개국이 월드컵을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15개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15개 팀이 하게 됐는데 그 결과 뭐냐, 그 1라운드 대진표까지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1라운드 대진표까지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그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은 스위스하고 1라운드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비겨요. 비겨가지고 당시 월드컵 규정에 의하면
연장전 30분을 치르고도 무승부가 날 경우 적당한 날짜에 재경기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이 재경기에서 스위스한테 졌어요. 그래서 독일이 1라운드에서 광탈한 유일한 대회가 바로 이 1938년 대회예요. 하지만 이때는 15개국이 참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독일은 여기도 16강에 들었어요. 독일은 자기네가 나갔던 나라는 대회는 모두 16강을 들었죠. 그리고 원래 스웨덴이 오스트리아하고 경기를 하게 돼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합병이 돼버렸죠. 그래서 1라운드에서 스웨덴은 부전승으로 8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부전승을 한 결과 스웨덴은 부전승의 혜택을 입어서 8강전에서 쿠바를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가요. 이 부전승의 효과로. 그렇고 이탈리아는 8강전에서 프랑스를 이겨요. 그래서 이제 4강은 이탈리아하고 브라질이 붙었고 헝가리하고 스웨덴이 붙었는데 여기서 이탈리아하고 헝가리가 각각 2위고 브라질이 3위를 해요. 스웨덴은 부전승 한번 했을 뿐인데 4위까지 했어. 부전승의 효과로 4위까지 갔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헝가리를 이기고 두 번째 우승을 달성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월드컵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그 12년 동안 대회를 치르지 못하게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열리면서 치르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 원래는요, 1942년에 그 했었는데 이때 전쟁 때문에 못 열렸고 1946년은 전후 복구 문제로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942년에 그 월드컵 개최 후보국이 브라질이 올라와 있었어요. 독일하고 브라질이 개최지 투표를 놓고 다퉜었는데 그 문제는 그 전쟁이 터져서 못했죠. 그래서 1950년 월드컵을 브라질에서 하자 하는 거에 아르헨티나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굳이 1950년은 남미권에서 월드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1950년 브라질 대회에서는 브라질이 단독 입후보를 해서 개최권을 따왔죠. 그리고 원래 1946년에 월드컵 개최를 예정했던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는데 아르헨티나는 전후 복구 때문에 그 본선을 참가한 나라들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50년에 브라질한테 개최권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불만을 품고 바로 자기 이웃나라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권을 해요. 그래서 그 서독하고 동독하고 그리고 일본 요 세 나라는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각종 제재를 받았고 결국 이 1950년 브라질 월드컵도 출전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첫 대회하고 이번 1950년 대회에 딱 두 번을 불참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자발적 불참이었고 한 번은 전범국가라는 이유로 불참하게 된 거야. 자격 정지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제재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그 이탈리아의 경우는 항복이 좀 빨랐어요. 이탈리아는 1943년에 항복하고 전쟁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여기서 그 전범국가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합병됐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은 이탈리아가 됐죠. 근데 문제는요,
당시 세리에 A 최강팀이었던 토리노 FC가요. 리스본에서 SL 벤피카라는 팀하고 친선 경기를 치르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도중에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선수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토리노 FC의 베스트 11이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리스본에 갔던 선수 중에 후보 선수 루이지 줄리아노 한 사람만 여권 문제로 돌아오지 못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토리노 FC는요 결국 유스들을 콜업을 해가지고 나머지 시즌 4경기를 마쳤다 그래요. 하여간 그 이 당시 세리에 A 최강팀이었던 그 토리노 팀이 그렇게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탈리아는 그 스웨덴한테 밀려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이 1라운드에서 광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 축구계의 그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토리노 FC가 이때 1군 선수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리그 주도권이 같은 연고지인 그 유벤투스한테 넘어가게 돼요. 토리노에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그것 때문에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의 경기에서는 당시에 그 엄청난 그 앙숙 관계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하고의 그 지역 예선에서요, 볼리비아하고 칠레가 자기들끼리 딱 그 경기 두 경기만 하고 그 뭐냐 아르헨티나가 기권하는 바람에 걔네 둘이끼리 브라질을 갔어요. 헝가리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출전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FIFA는요 이때 그 영국협회의 소속팀들을 아 제발 월드컵 좀 와주세요 하려고 영국의 그 네이션을 갖고 있는 협회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 4개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지역 예선을 그 시켰어요. 그래서 피파가 영국한테 그러면 니네 협회 넷이서 니네끼리만 예선을 치러라. 그 중에서 둘이를 본선에 붙여줄게. 해가지고 영국이 오케이 그럼 우리 나갈게 해서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1, 2위를 해가지고 그 축구 종가가 드디어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스코틀랜드가 예선 때 우리는 잉글랜드한테 밀리면 기권하겠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결국 기권했어요. 스코틀랜드는 결국 기권했고 그래서 이제 그 대회 참가국은요 무려 그 원래는 16개국을 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기권 국가가 껴가지고 13개 국가로 줄어버렸어요. 13개국으로 줄어버려가지고 3조는 그 인도의 기권으로 세 나라만 치렀고요. 4조는 그 기권 국가 때문에 우루과이하고 볼리비아 걔네 둘이끼리만 단판 승부를 치렀어요. 저 메이플 안 해요. 네, 토목과무쩜맨님 안녕하시고. 하여간 그래서 그 브라질, 스페인, 스웨덴, 우루과이 요 네 나라가 그 조별리그 1라운드를 1등으로 통과를 해요. 그리고 그 이 조별리그에서 1등한 네 나라들끼리 결승 리그를 치렀어요. 결승전이 유일하게 리그로 전개된 대회예요. 그래서 그 결승 리그 결과 그 스웨덴하고 스페인은 사실상 그 스웨덴하고 스페인이 그 이제 마지막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걔네 둘이는 이미 3, 4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브라질하고 우루과이 걔네만 사실상의 결승전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루과이가 결승리그 1승 1무였고 브라질은 2승 무패였어요. 여기서 브라질은 비기기만 했어도 우승할 수 있었어요. 비기기만 했어도 그 골득실에서 대량을 앞섰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브라질이 역전패를 했어요. 그 역전패를 그 한 바람에 브라질은 마라카낭의 비극이 일어났죠. 마라카낭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 64년 뒤에 미네이랑의 비극이 그 일어났죠. 그리고요, 그 월드컵 개막전이었던 브라질하고 멕시코의 그 경기가 현지 시각으로 1950년 6월 24일 15시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인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 그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 상황의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전쟁이 시작됐어요. 1시간 차로 역사적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죠.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 시작, 1시간 뒤에 한국전쟁이 시작. 그랬던 대회예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아시아권 대회는 이때 참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때는요, 개최지를 전쟁 끝난 직후인 1946년에 결정을 했는데요, 피파 창설 50주년이다, 피파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서 해보자, 약간 그런 대회마다 약간 그런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뒀어요. 그런 상징적인 그 의미를 뒀었는데, 그런 의미를 뒀지만 사실 그 당시 그 유럽의 현실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에 피해를 입은 상황. 그래서 1954년 월드컵 유치를 신청할 당시에 1946년에는요, 정말 중립국들밖에 신청을 못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나라는 쑥대밭이 돼가지고 중립국이었던 스위스가 대회 유치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TV 중계가 시작이 돼요. 1954년 대회부터 TV 중계가 시작됐고, 그 16개국 체제가 이뤄져요. 자, 그리고 전범 국가들의 출정 금지도 이때 다 해제가 돼요. 북한은 전범 국가죠. 그렇고요. 이때 그 뭐시냐? 주권국가로서 아시아의 주권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이 이 대회에 출전을 하게 돼요. 1954년이요. 1954년대예요. 그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개발이 됐어요.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개발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그때 월트 디즈니가 한창 그 영화로 그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에 텔레비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최국 스위스하고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가 그 본선 자동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예선이 총 13개조가 열렸어요. 지역 예선이 총 13개조가 열렸는데, 이 중에 그 제13조 지역 예선은 아시아였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이 세 나라가 지역 월드컵에 참가를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대만이 기권을 해요. 예. 이때 대만이 기권했어요. 대만이 이제 국공내전 직후 대만으로 그 도망갔던 직후라서 기권을 했고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대한민국하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 유엔 연합군을 도와주면서 주권을 되찾은 일본, 요 두 나라만 아시아 지역 예선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공식 한일전이 열렸고, 원칙적 원래 지역 예선은 홈앤드 어웨이가 원칙인데요, 일본 선수들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지역 예선은 두 경기 다 일본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예전에 MBC 타임머신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승만 전 대통령 그 성대모사는 잘 못해서 그렇긴 한데, 만일 일본에 패한다면 현우탄에 빠져라 해가지고 진짜로 지면 현우탄에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래가지고 정말 진다면 귀국하지 않고 현우탄에 몸 던지겠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이기고 왔어요. 첫 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두고 두 번째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땄어요. 그래서 그때 타임머신에서는 아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브라컵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그 선수들의 부인들이 막 여보 막 일본 가면 그 브라 좀 많이 사와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선수들이 막 트렁크에 그 아내가 그 갖다 입을 그 브라컵들을 엄청나게 꾸깃꾸깃 그 막 꾸여 넣어가지고 이제 그 뭐냐 우리나 그 이제 한국의 그 공항에 들어와서 그 세관 검사를 하려고 뜯는데 브라컵이 그냥 브라의 그 고무컵들이 그 탄력 때문에 퉁 튕겨져 나와서 그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예. 그때 타임머신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아, 렉이 심해요? 지금 렉 문제 때문에 지금 월드컵 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봐요. 어쨌든 한 경기 끝났지만 그랬고요. 그래서 최초로 월드컵에 그 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때 그 조별리그는 풀리그가 아니고요, 그 탑시드를 두 개국을 주고 하위시드를 두 개국을 줬어요. 그래서 각 팀당 두 경기씩만 해라. 그래서 그 대한민국하고 서독이 그때 같은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안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도 순위 결정전이 안 나면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러서 2위를 결정 짓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드, 뭐 티켓 중에서 그 유리한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별 풀리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조별리그 2조에서 헝가리, 서독, 터키, 대한민국이 한 조였는데 대한민국은 서독하고는 조별리그를 치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때 당시 대한민국은요, 그 스위스 월드컵을 어떻게 갔냐면요, 그 겁나 그 일단 스위스까지 직항이 없었어요. 항공 여행도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사전 항공권 예약이 필수였는데 그거 예약을 못했고요. 그 한국 선수들이 직항 노선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1954년 때는요 경부선이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열차가 3일이 걸렸어요. 열차가 3일이 걸려가지고 그 사흘 걸려서 기차 타고 부산을 간 다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간 거예요. 일본까지 갔는데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
미군의 그 화물기를 겨우겨우 전세를 내가지고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군 화물기가 일본에서 스위스까지 바로 간 것도 아니고요. 그 화물이 가는 그 경로를 계속 그 경유를 해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경유하고 가가지고 대한민국은 헝가리하고의 그첫 경기가 열리기 바로 전날에 간신히 제 1진만 1진 딱 11명만 딱 먼저 간 거예요. 야, 그 나머지는 뒤따라갈 테니까 일단은 그 당장 경기를 해야 될 선발 멤버 11명만 먼저 가라. 응. 그래서 먼저 보낸 거야. 미군 화물기를 타고. 그래서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었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대는 우승 후보였던 준우승 경력 국가 헝가리였어요. 그래서 해외 외신들이 이 경기는 한 10대 0 나올 것이다. 20대 0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기가 5점 차 이상으로 벌어진 순간부터 일부 기자들은 취재도 포기하고 그냥 야, 경기 끝나면 깨워줘 하고 자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점수판을 보니까 9대 0인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잤던 기자들, 응? 한국이 9골밖에 안 먹었다고? 하고 그렇게 놀랐대요. 아, 그때도 독일이 축구 잘했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요 대회가 서독이 첫 우승을 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는 당시 골키퍼였던 홍덕영 선수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다 막았어요.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 헝가리가 유효 슈팅이 수십 개가 됐는데 그 수십 개의 유효 슈팅 중에서 아홉 개밖에 안 놓친 거예요. 응? 다른 유효 슈팅 다 막은 거야. 그래서 홍덕영 골키퍼는 푸스카스의 슛은 정말 강해서 윙 소리가 났고 맞으면 내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하고 회상을 했죠. 실제로 경기 끝나고 완전히 온몸이 그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그 일부 관중들은요, 그 홍덕영 골키퍼한테 사인을 받아갔어요. 아니, 응?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왜 이리 그 혼자서 열심히 선방을 하냐 해가지고 사인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한국 골키퍼한테 사인을 받아갔다 그랬다고. 참고로 대한민국은요, 1958년 스웨덴 월드컵 때 KFA 직원이 참가 신청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문서를 제출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 FIFA에서 이제 스위스 월드컵에 참가를 했으니까 문서로 KFA에 FIFA가 문서를 보내요. 스웨덴 월드컵에 참가해라. 하지만 KFA 부회장이 사무국장한테 저기 신청 기간되면 알아서 처리해요 하고 문서를 넘겼는데 문제는 그 사무국장이요 문서를 서랍 안에 넣어놓고 그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네, 0시에 중계할 거예요. 이거 컨텐츠 끝나고. 그래서 문서를 서랍 안에 넣어놓고 깜빡했는데 예선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아시아 지역 예선이 시작된 가운데 대만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거야. 그래서 KFA는 웅? 월드컵 예선 신청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깜빡했다 해가지고 서랍을 가봤더니 그 신청 그 양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지역 예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 추가 신청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때 못 갔고요. 1962년 칠레 대회 때는요, 그 아시아 티켓이 줄었어요. 그 남미권 대회여가지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하고 유고슬라비아하고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갔는데 본선은 못 나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얘기까지 하고 그 중간에 동영상 끊을 거니까 그때 이제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그 헝가리를 9대0으로 지고 그리고 헝가리는 서독을 8대3으로 또 이어요. 그리고 서독은 그 터키를 상대로 이겼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서 터키한테 7대0으로 지고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그 순위 결정전에서요 그 서독이 다시 터키를 7대2로 이겨요. 그래서 이때 터키는 이때 조별리그 3위로 떨어지고 2002년까지 42년 동안 월드컵 본선을 못 나오게 돼요. 그리고 터키는 그 다음 다시 나온 본선에서 3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헝가리가 유효슈팅이 100개가 넘은 거예요. 골 성공률이 9%였던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에잉? 9대0 밖에 안 나왔어? 약간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2010년대 초반에요. 브라질하고 탄자니아하고 A매치가 있었는데 브라질이 5대1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잉? 탄자니아가 브라질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그거에 놀란 거야. 사실 우리나라는 그때 전쟁 직후여가지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일본하고의 최종 예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대를 해가지고 둘 다 일본 가서 치르고 온 거야. 거기에다 여권 발급까지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던 거고 KFA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행정력으로도 일단 그 미숙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송기를 얻어 타고 그 무작정 당시 그 국제선이 발달해 있던 일본의 그 도쿄 국제공항 간 다음에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그 겨우 도쿄, 방콕, 콜카타, 로마, 7위까지 거쳐서 그 스위스 7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7위로 직항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티켓이 모자라가지고요. 날짜를 못 맞출 뻔했어요. 근데 당시 영국에서 신혼부부가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왔었는데요. 이 대표팀의 사연을 접하고 나서요. 아니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월드컵에 못 나가 그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는 게 말이 돼요? 하면서 그 영국인 신혼부부들이 자기들의 그 티켓을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진 11명이 간신히 경기 날짜만 맞춰서 하루 전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 이진은요 에어프랑스 항공편을 겨우 얻어가지고 뒤늦게 스위스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진에 딱 그 선수 11명이 경기 이틀 전 22시 현지 시각 22시에 스위스에 겨우 내렸어요. 결국 유니폼만 겨우 갈아입고 헝가리하고 붙은 거예요. 그랬고요. 그래서 전반 초반 20분 동안 헝가리의 공격을 많이 막았대요. 그래서 헝가리가 초반에 그렇게 고전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 경기 이틀 전 22시에 도착했다는 거. 그래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체력 문제로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헝가리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골문을 마구 공략을 해서 그 정말 그 9대0으로 끝낸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요
교체 선수들이 없잖아요. 11명만 딱 갔으니까. 후반전에 막 다리 풀리고 다리에 쥐나고 막 그런데도 그 뭐냐 골키퍼를 제외하면 선수 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4명이 나가서 그 교체 선수도 없이 7명만 뛰고 9-0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터키하고 경기에는 이진이 나갔다는 거. 거기에다가 그 이제 스위스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대한민국 선수단이 묵었던 그 호텔에다가 연락을 해서 경기 배당금 $8,400를 받아가세요 했는데 대한민국 선수단은 터키하고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스위스까지 온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귀국도 서두른다고 이미 스위스를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빠져나간 거예요. 호텔도 안 들르고. 어쨌든 그래서 당시 유럽의 방송국 해설자들은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나라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나게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께서 이들에게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계를 했대요. 그래서 유럽 축구 팬들이 대한민국 선수들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먹을 거, 옷, 손목시계, 심지어는 돈까지 막 그래서 갖다 놓고 갔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일단은 그랬어요. 그런 대회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끊고 이제 다음 부 넘어갈게요. 다음 부는 이제 1958년 스웨덴 월드컵부터 얘기를 한번 가도록 할게요.